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일요일 오전 10시 50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여러분들한테 예고했듯이 이번에는 그 소설가 기 드 모파상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모파상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이제 코수염과 수염을 기르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출생은 1850년 8월 5일 DF라는 곳에서 출생했다. 사망은 1893년 7월 6일 파리에서 사망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7살에 세상을 떠났나 뭐 그러네요. 1893에서 1853을 한번 빼보십시오, 얼마인가. 37살 정도에 세상을 떠났다. 뭐,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185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이때만 해도 사람 수명이 짧을 때입니다. 지금과 같이 뭐, 장수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국적은 프랑스. 언어를 프랑스어를 사용했다. 직업은 단편소설가, 극작가, 언론인 소설가, 작가, 시인. 학력은 리세 앙리카트로 피에르 코트르네유 고등학교. 그 다음에 사실주의. 이 사람이 추구한 소설은 사실주의를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에 스승은 귀스타프 플로베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요 작품은 베라미, 비계덩어리, 여자일생, 오를라, 영향받은 인물은 오노레 드 발자크, 에밀 졸라. 서명은 이렇게, 이게 그 모파상의 서명입니다. 모파상. 묘비에는 그 몽파르나스 묘지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몽파르나스 묘지인데요. 프랑스어는 파리, 14구역 몽파르나스에 있는 묘지이다. 페루 라쉐즈 묘지와 몽마르트 묘지와 더불어서 파리에서 가장 큰 묘지 중 하나이다. 이게 몽파르나스 묘지에 이 모파상의 무덤이 있다는 거죠. 기드 모파상. 프랑스어로는 기드 모파상. 1850년 8월 5일에서 1893년 7월 6일 날, 1893년 7월 6일까지 생을 유지한 프랑스 사실주의 대표 작가이다. 생애 사실주의 대표적 작가의 한 사람인 기 드 모파상은 노르망디 미로 메닐 출생이다. 여러분 그 노르망디가 유명하잖아요.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유명한데 2차 대전 때 말이죠.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아버지 귀스타프 드 모파상은 로렌 지방 가문 출신인데 18세기부터 노르망디 지방에 정착했다. 어머니 로르르 푸아트뱅의 오빠 알프레드 플로베르의 절친한 친구였다. 모파상의 부모는 계속되는 불화로 인해 1860년 헤어졌고, 그러니까 그 모파상은 어머니 동생과 함께 노르망디 에트르타에서 자랐다. 1868년 루앙에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자주 플로베르의 집을 방문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 플로베르는 모파상을 졸라, 위스망스, 도데 등 당대의 위대한 문인들에게 소개했다. 1869년부터 파리에서 법률 공부를 시작하였으나 1870년에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 일어나자 학업을 중단하고 군의 지원 입대하였다. 전쟁 후에 심한 염전 사상에 사로잡혔는데 이것이 문학지망의 결의를 굳히는 동기가 되었다. 염전 사상. 이 전쟁 후에는 말이죠. 굉장히 그 염전 사상에 젖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싫어하는 그런 그 사상에 젖어 있었다 이런 얘기죠. 1872년 아버지의 도움으로 해군성 문부성에 취직, 생계를 유지하면서 어머니 어릴 때부터의 친구인 귀스타프 플로베르에게서 직접 문학 지도를 받았다. 1874년 플로베르의 소개로 에밀 졸라를 알게 되었고 또 파리 교회에 있는 졸라의 저택에 자주 모여 문학을 논하던 당시 젊은 문학가들과도 사귀었다. 1875년 처음으로 지역신문의 단편 박제된 손을 발표한다. 1880년 졸라는 모파상을 포함한 6명의 젊은 작가들이 쓴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취재한 단편집 매당 야화를 간행하였는데 모파상은 여기에 비계 덩어리를 실어 날카로운 인간 관찰과 짜임새 등에서 어느 작품보다도 뛰어나 사람들이 주목을 끌었으며 문단 대비를 확고히 하였다. 매당 야화. 비계 덩어리. 비계 덩어리는 19세기 말 프랑스의 작가 기 드 모파상의 중편 소설이다. 첫 판은 1880년 4월 15일에서 16일에 출간되었다. 프로이센군 점령하 루앙에서 출발한 마차 안에서 비계 덩어리라고 별명이 붙은 창부가 적은 적의 장교로부터 몸을 요구받고 동행의 백작 설득으로 겨우 그들의 뜻을 쫓아 일행을 구하지만 오히려 일행으로부터 모멸의 시선을 받는다. 그녀를 유혹하지 못했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홧김에 혁명가를 계속 부르는데 창부의 흐느낌을 싣고 마차는 달려간다. 욕망에 대한 통렬한 비웃음을 온갖 사람들에게 집어던진 이 한편은 그의 자연주의 문학의 시발점이 되었다. 1883년은 장편소설 여자의 일생을 발표하였는데 이 소설은 선량한 한 여자가 걸어가는 환멸의 일생을 염세주의적 필체로 그려낸 작품으로서 그의 명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과 함께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이 나온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1883년에 그 모파상이 여자의 일생을 썼는데 이 여자의 일생이 그 모파상의 소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는 소설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1883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선의 그 갑신정변이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그 모파상이 여자의 일생이라는 소설을 발표했다 이런 얘기죠. 모파상의 재능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단편에 나타나는 외설적인 묘사가 지나치게 자연주의적 경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톨스토이도 이 작품에 대해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모파상은 이미 27살 때서부터 신경질환을 자각하고 있었으나 이런 증세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불과 10년간의 문단 생활에서 단편소설 약 300편, 기행문 3권, 시집 1권, 희곡 몇 편, 그리고 죽음처럼 강하다, 우리의 마음 등의 장편소설을 썼다. 다작으로 인한 피로와 복잡한 여자 관계로 지병의 신경질환이 더욱 악화되어서 1892년 1월 2일 니스에서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그 후 파리 교회의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다가 정신발작을 일으켜 이듬해 7월 6일 4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내가 방금 전에 그랬잖아요. 37살에 사망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42살에 사망했네요. 사망 원인으로는 1877년경부터 매독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1880년경 처음으로 시력장애 증상이 나타나다. 매독균이 점차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1891년 시력장애가 더욱 심해져서 더 이상 작업을 계속하기 힘들어지고 환영이 시달렸다. 그의 건강은 많이 악화된다. 1892년 휴양을 위해 니스에 있는 동안 자살을 시도해서 파리에 있는 블랑슈 박사의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모파상은 1893년 7월 6일 이 병원에서 사망한다. 매독으로 건강을 잃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도 매독이 그렇게 창궐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매독 환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흔히들 이 매독이라고 하면은 남녀간 이 성행위로 매독이 옮겨진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성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매독이라는 병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매독을 앓는 사람하고 이렇게 뭐 피부 접촉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병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매독이라는 병이 성행위로서만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매독 환자와 이렇게 피부 접촉만 해도 전염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요즘에 일본에서 그렇게 매독이 창궐한다고 합니다. 작품 세계, 그의 작품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여행들을 많이 하잖아요. 일본이 가깝고 하니까 경비도 많이 안 들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여행들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래서 매독을 조심해야 됩니다. 일본에 여행 가면은 이 매독이 전염될 수가 있어요. 그의 작품이 일반적으로 표면적 물질적이어서 깊은 정신면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무감동한 문체를 통해서 일관한 감수성과 고독감은 인생의 허무와 싸운 그의 불안한 영혼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모파상의 문체가 담백하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파상의 작품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무감동적인 문체의 사용, 이상 성격자나 염세주의적 인물이 등장 등이다. 이런 특징은 모파상 자신의 생애와 아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는 환상 단편들처럼 복잡하고 기이한 인생을 살았는데 27살 때 이미 신경질환을 자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신경질환 증세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약 300편의 단편소설을 남겼고 그 밖에 기행문, 여러 장편소설 등을 쓰기도 했다. 그의 이야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상한 고독감을 느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환상 단편 오를라의 등장인물이 겪는 고독과 불안 그리고 그런 심리 상태를 형상화한 문체가 비단 등장인물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단편소설의 노끈 그 다음에 의자 고치는 여인 그래서 이제 의자 고치는 여인 모파상의 단편 뭐 이런 게 나옵니다. 하여튼 모파상의 단편 의자 고치는 여인은 꽤 널리 알려진 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자 고치는 여자 또는 의자 고치는 여인으로 소개됐다. 영미권에서는 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사랑은 전염병일까 벼락일까 사랑의 제3자의 인정이 필요할까 혼자서도 사랑을 완성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목걸이. 목걸이는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이 지어서 1884년에 발표한 단편 소설이다. 교훈적, 비판적, 묘사적 성격을 띠는 자연주의 소설로 극적 반전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1877년경부터 매독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1880년경 처음으로 시력장애 증상이 나타난다. 매독균이 점차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1891년 시력장애가 더욱 심해져서 더 이상 작업을 계속하기 힘들어지고 환영에 시달렸다. 그의 건강은 많이 악화된다. 1892년 휴양을 위해 니스에 있는 동안 자살을 시도해서 파리에 있는 블랑슈 박사의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모파상은 1893년 7월 6일 이 병원에서 사망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생애, 그 다음에가 작품 세계 단편 소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뭐 여기 보면 의외로 간단하네요. 뭐, 모파상의 그 나무 위키백과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하여튼 뭐 다른 데를 한번 다른 데를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네요. 나무 위키를 한번 그 살펴보죠. 지금 17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나무 위키도 뭐 아주 간단하네요. 장편 소설로는 어느 인생, 베라미, 오리올산, 피에르와 장, 죽음처럼 강한, 우리 마음, 삼정기도 미완성 장편, 낯선 영혼 미완성 장편, 뭐 이런 게 있고, 여담, 하루는 사람들이 무엇이 제일 맛있는가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모두를 자기들이 맛있게 먹었던 요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모파상이 뭐니 뭐니 해도 사람 고기만큼 맛있는 건 없지. 특히 가장 맛있는 건 여자의 고기 국물이라고 생각해 라고 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며 아니 식인을 했단 말입니까 라고 묻자 모파상은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당신들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걸 없다고는 못할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네? 참 이게 재미난 얘기인데 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 충격적인 얘기이기도 하니까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하루는 사람들이 무엇이 제일 맛있는가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모두들 자기들이 맛있게 먹었던 요리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모파상이 뭐니 뭐니 해도 사람 고기만큼 맛있는 건 없지. 특히 가장 맛있는 건 여자의 고기 국물이라고 생각해 라고 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며 아니 식인을 했단 말입니까? 라고 묻자 모파상은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당신들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는 못할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사람 고기가 제일 맛있다고 하니까 사람 고기 국물이 제일 맛있다는 거야. 참 이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는가에 대한 이렇게 이 토론이 벌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모파상이 뭐라고 얘기를 꺼냈냐면은 뭐니 뭐니 해도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는 사람 고기 국물이 제일 맛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럼 식인을 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사람 고기 국물을 안 먹어본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고기 국물이란 게 뭐냐? 예, 젖이라는 거죠. 모유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에펠탑이 파리의 풍경을 해친다며 에펠탑 건설을 반대했던 사람이기도 했다. 그냥 반대만 한게 아니라 동료 소설가와 예술인, 건축계 종사자들을 모아 저런 백해무익한 철근 쓰레기가 파리 시내에 세워졌는데 경각심을 금할 수 없다며 신문에 투석까지 썼다고. 에펠탑이 세워진 후 어느 날 에펠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자 여기가 파리에서 에펠탑을 볼수 없는 유일한 곳이니까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 이거 보면 모파상이라는 그 소설가가 참 유머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에펠탑이 파리 풍경을 해친다며 에펠탑 건설을 반대했던 사람이 이제 모파상이라는 겁니다. 그냥 반대만 한게 아니라 동료 소설가와 예술인, 건축계 종사자들을 모아 저런 백해무익한 철근 쓰레기가 파리 시내에 지었는데 경각심을 금할 수가 없다며 신문에 투석까지 썼다고 한다. 에펠탑이 세워진 후 어느 날 에펠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묻자 여기가 파리에서 에펠탑을 볼수 없는 유일한 곳이니까. 이런 그참 유머가 모파상은 참 유머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연희, 정용화 주연의 JTBC 드라마 더 패키지에서 여행 가이드를 하고 있는 이연희가 관광객들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나오며 도라에몽 신 도라에몽 15기 16화의 첫 장면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다. 다만 진위는 파악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한다. 모파상이 50대에 별세했기에 이 일화는 1889년에서 1891년 사이에 벌어진 에피소드라고 할수 있었다. 참고로 당대의 에펠탑은 20년간 설치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이 프랑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에펠탑이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에펠탑에 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거죠. 2019년 출간된 백선희 역본을 제외하면 여제일생으로 번역되어 왔다. 일제강점기에 처음 번역을 할때 영어판을 중역한 일어판을 삼중역하면서 여제일생으로 번역한 것이 굳어졌다. 귀족 잣는가 줄리앙과 결혼했지만 줄리앙이 하녀 로잘리와 바람을 피우는 걸 알게 되고 이후 아들을 낳고 딸도 얻으려 하지만 줄리앙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다가 그 사람의 남편에게 들켜 죽임을 당하고 잣는 딸을 사산한 등 인생의 우여곡절에 대해 나온다.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파상의 말년이 비참했다는 겁니다. 모파상의 말년은 비참했다. 앞서 말한 대로 매독에 걸린 것이 문제였는데 20세기 초까지 매독은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이었기에 계속 진행되어 그의 뇌를 망가뜨렸고 이후 자기 오줌을 성술하면서 모으기도 하는 등 발광이 심해져서 온갖 소동을 일으켰으며 1891년에는 자살까지 시도, 결국 정신병원에 수용되었고 2년 뒤 정신병원에서 42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이 매독이 말이죠. 예전에는 그 매독이 상당히 공포스러운 병이었습니다. 약이 없어요. 약이 없던 병이었습니다. 요즘 그 페니실린을 비롯한 그 항생제가 발달해 가지고 그 항생제 주사를 놓거든요. 이 매독 환자한테. 그래서 지금은 이 매독도 뭐 치료가 가능한데 예전에는 이 매독에 걸렸다면 이
치유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매독이 심해지면 이 매독균이 뇌까지 침범을 하는 겁니다. 매독균이 뇌까지 침범을 하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이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미친 짓을 하게 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독균이 뇌를 침범을 하니까 갖가지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거,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독으로 이렇게 매독이 심해져서 죽었으니까 비참하게 죽은 것이죠. 근데 그 여기 보면 상당히 그 내용이 그 길질 않아요. 그래서 그 첫 회의자 마지막 회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나무 위키나 위키백과가 내용은 짧지만 하여튼 모파상은 어쨌든 간에 그 세계 문학사에 뚜렷한 이름을 남긴 사람이다. 이런 말로 아니지 여기 봅시다. 하여튼 뭐 짧아요. 이런 말로 끝을 맺겠습니다. 그럼 하여튼 다음엔 또 무슨 사람을 할까 생각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